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건데 애들이 요즘 중딩이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에 완전히 몰입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수업을 아예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려고 애들이 에너지가 거기 쏠려 있으면 보고 그걸 이용해야죠. 왜 내 편을 끌어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애들이 익숙하고 잘 노는 거를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연습이에요. 녹화 끊임없이 그래서 온갖 경우를 다 이제 어떤 때 지난번에 이렇게 옆으로 찍었더니 영상이 옆으로 나오더라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주신 거 1학년 여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읽어주실래? 그럼 제가 증문직설처럼. 1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 3학년 쯤 되면 진로 걱정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있으나 딱히 이거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놀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끌어올려줘야 할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 그때 했을 때 사재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학교에 가면 꼭 동아리를 방과후도 그렇고 전부 뭐 만들기를 한다. 그 두 가지를 화두로 1년을 고민한 거예요. 어른의 몫이죠. 엄마의 몫이고 아빠의 몫이죠. 그 두 가지를 화두를 놓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아하! 내가 아이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있는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제품 디자이너라는 거를 애들에게 소개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고민을 좀 아무것도 못하는 애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해서 코치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얘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애에게 제품 디자인하고 애에게 DSLR 사주고 애하고 뭐 명동 투어를 했던 거는 그 직업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야.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고 엄마는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끝까지 믿어준다. 그랬을 때 애들이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늘 든든한 거야 백이. 그리고 아빠 그러니까 과감하게 대학교 가서 바꿔버려. 큰 놈도 바꿨어요. 지금 생물을 뭐 생물을 전공한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물 올림피아드 뭐 과거 가고 이런 데서 한 9년을 생물 공부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학점이 안 나와. 이게 C 플러스 B가 나온 거야. 이거 이건 뭐지?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취미를 확 잃어버려. 근데 아빠 저 과 바꾸고 싶어요. 컴퓨터요. 한편으로 9년 동안을 5, 6, 1, 2, 3, 1, 2, 3, 1, 2, 10년을 생물을. 근데 그걸 발로 걷어차. 아, 쉽지 않죠. 본인, 어른들은 걱정되죠? 본인은 얼마나 심각하겠어? 저는 그래. 야, 굶어 죽지 않아. 그냥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도 얘네들은 너무 심각해. 뭐가 우리 사회가 심각해. 제가 딱 한마디. It's your life. 네 인생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밀어줄 거야. 군대 가기 전에 어플라이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바꿔버렸어요. 포인트. 엄마는,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는다. 다음. 네. 소통, 공감, 기다림을 잘하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 공감, 기다림. 아, 소통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건 아까 다시 뭐 좀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기다리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1학기 때 말씀드렸는데, 볼펜 들고 자나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볼펜 들고 자나이? 네. 3월 2일 교실에 왔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조회하러 들어갔는데, 이민님께서 주무시고 계셔. 귀에는 1cm짜리 구멍이 뚫려 진물이 질질 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와서 안, 또 자. 네. 아빠가 학부모총회 때 오셨는데 애가 어릴 때 좀 이상한 행동을 막 했다. 네, 뭐 엄마 아빠 테니스 보는데 방해야. 또 유치원 가면 애들하고 섞이지 않고 따로 놀고. 그래서 엄마가 하도 열받아서 자기가 데리고 다닌다. 저는 공부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 바로 공부해요. ADHD이거나 자폐이거나 ADHD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다려. 그냥 엄마 아빠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 아이가 6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장면이 제 눈에 포착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볼펜을 들고 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수반 학생을 제치고 성적이 더 안 나오는 애. 근데 볼펜 들고 자는 그 순간을 엄마가 기다린다. 어느 순간 기다리냐면 애가 제가 볼 때는 애는 이미 여러 차례 변화를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놓쳐. 자꾸. 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정작 잔소리는 계속하면서 하고 갔다 왔니? 숙제 다 했니? 맨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가 변했을 때 그걸 귀신처럼 봐주는 것들. 전 볼펜 들고 타는 그 순간에 얘들아 아무리 볼펜 들고 탄다. 우리 반에 다 뒤집어졌어. 아니 제가 왜 볼펜 들고 탄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건강 컴퓨터공학과 같이
1학년 두 번, 2학년 두 번 장학금 계속 받고 연세대학 갔어요. 금속학과를 편입하고 지금 포스텍 다음에 그 대학원 갔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2 때 3월 2일 날 교실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잤어요. 몇 개월을? 4개월. 그런 볼펜을 들고 자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애는 그걸 받을 사람은 이 우주 속에 누구뿐이야? 엄마야. 엄마는 하늘이에요. 아이들에게 엄마. 지금 초딩이들, 중딩이들 하늘인데 하늘이 자기를 깔고 가. 걔 무시하는데 애들이 바뀌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건강하시나요? 네. 세 번째 질문 주세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톡으로 제 카톡 아이디 ICTSONG죠? 거기에 엄마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260명의 학부모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제가 오늘은 만점 듣기 만점 송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만든 거 듣기 평가 만점 송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내드리고 거기에 제가 코치를 해드릴게요. 고방에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카톡방으로 오셔서 ICT에서 저 찾는 법은 아시나요? 친구 추가 ICTSONG 친구 추가하시면 그리고 어려운 거 영어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어느 분야가 어디 힘들어요. 그럼 제가 다 코칭해 드릴 수 있어요. 33년째야 중학교 네 학교 고등학교 네 학교 그러니까 특성하고 공고에도 있었어요. 80% 와야 돼요. 어디에 막혀있다는 걸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치당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 바이소 이래야 애들이 귀엽다. 네 번째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자신의 꿈이 프로게이머라며 틈만 나면 게임이나 게임 동영상을 보내요. 뭘 하면 반농담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논리로 이 아이를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저라면 프로게이머하고 연락해서 한번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 뭐 그 사람도 대충 뭐 이메일 주소나 뭐 이름이 좀 궁금해지고 실은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것이 뭐 이요한인가 이런 선수들 맹맹은 억대 연봉이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뭐 알바비 수준. 그리고 프로게이머에 대한 진로 영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우리 반에다가 같이 보여줬어요. 그 영상을 프로게이머의 삶에 대해서.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 합숙해 집에도 못 가고 연습해 그런 고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말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여줘 결과를.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본인이 선택하면 가는 거야. 우리 딸내미가 성내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그 여자애들 그 집단 문화 있잖아요. 따돌리고 이런 거. 그런 것에 좀 시달렸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간대잖아요. 무슨 특성화고지? 저 청량리 쪽에 시조사 옆에 바로 그 해성 컨벤션이야. 근데 거기는 성적이 좀 높은가 봐. 근데 전 당황스럽지. 이름하여 여상, 옛날 해성 여상이거든. 이 딸내미가 여상을 갔는데 왜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그래? 또 와서 국학교 선배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학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봐라. 단 6교시 수업 제일 흐트러지기 쉬운 6교시에 가서 봐라. 근데 엄마도
그냥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엄마도 조퇴 쓰고 초등교사님 애는 체험학습을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출석이 출석으로 돼요. 그걸 해서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하고 퇴선 거기 가서 봤어요. 교실 팟. 근데 은근히 저는 이랬죠. 가서 보면 뭐 실망하겠지 뭐 그래갖고 보내는 거거든. 근데 웬걸 갔다 오더니 집사람이나 애나 다 놀란 거야. 중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학습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아 그래? 그럴 때 어떻게? It's your life. 난 말해. 너의 인생이다. 가라. 거기 갔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던 이유도 동계 그 거기 나오는 그 학과 같은 계열을 특혜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갔던 겁니다. 프로게임을 원한다. 보여주세요. 어머니께서 모르시니까 두려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게임하는 명분일 수도 있어요. 게임하는 핑계고 엄마 나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중독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 밑에 우울을 뒤집어 보세요. 교실 안에서 혹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너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론가 가서 위너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 게임 중독이 되도록 미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는 너는 이미 훌륭하다 그래봐 그럼 미친듯이 게임에 들어가겠냐고 가래도 안 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의 장점을 못 알아봐줘. 나를 찌질이로 봐. 넌 왜 그러냐. 니네 형은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니 여동생은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비교나 하고. 비교는 독약이에요. 사람을 죽입니다. 보여주세요. 좀 어른의 역할은 뭐야? 반발 앞서 가야지. 쫓아가서는 안 되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든 엄마들이 프로게이머 한 사람에게 좀 해서 요즘 롤이 대세잖아, 롤. 롤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엄마 자격 없다,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거칠 살아. 나만도 몰라서 어떻게 해. 아이가 바라보는 꿈과 부모가 바라보는 꿈이 달라 의견이 보이는데 어떻게 지도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할지 궁금합니다. 가슴 떨려. 정말 질문 받길 잘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그 면목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 님께서 3교시에 슬그머니 나가시더니 게임하시고 담배 냄새 펑펑 기면서 들어오셔. 아니 어떤 뭐야 또 새롭네. 제가 하도 얘가 애들이 이상해서 문제 행동이라고 안 하고 낯선 행동이라고. 참 요건 또 낯설다. 그 애하고 저는 그러면 잔소리 안 해요. 일단 교체 보여줘요. 이거 무단 조퇴, 무단 결과이고 요것이 3회 이상이면 교내 봉사부터 무슨 봉사까지 징계가 있단다. 그리고 요거를 봉투에다 담아서 교칙하고 해서 어머님께 보내드려요. 확인 도장 받아와라. 그리고 이번엔 처음이면 너가 경찰서 가도 그래. 처음이면 훈방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봐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번엔 격려하다고 보므로 선생님이 훈방이다. 그리고 정의서 다 써라. 그래서 사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또 법으로만 하면 정 떨어져. 그리고 애하고 밥을 먹어. 밥 먹자. 나가서. 그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상담할 때 어머니들도 애하고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미리 자꾸 바라지 마. 밥 먹으면서 무슨 조언이라고 하면 애들은 다 잔소리야. 그래서 밥 좀 편하게 좀 먹자. 그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이랬더냐 그래? 애들 입장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자기가 땡땡이 쳤는데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지가 불안한 거지. 나중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가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선생님
제가 실은 꿈이 없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옮겨달라 학교 축구팀이 있는 학교로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때 아빠가요 너 인마 띵박질도 못하는데 무슨 축구래 인마 네가 그래가지고 FC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학교 가겠다 인마 말이 정확하게 오라 너무 징글징글하게 사실이야 그래서 애가 그 꿈을 포기했어요 아빠 말이 맞긴 맞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꿈이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공감받지 못하고 짓밟힌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복수를 하더라. 어떻게 복수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해서 난 저는 다 이해됐어. 됐다. 슬프겠구나. 누구의 실수야? 애가 어떻게 복수하게요? 애들 복수 잘해요. 잘하더라. 심지어 학교 폭력에 가해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거든요.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골라하기. 이게 아이들의 처절한 복수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원인은 엄마 아빠인 여기서 엄마 아빠를 두 분을 다 주말에 저 용마산 자락에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을 다 모시고 요즘은 김영란 법 때문에 그런 거 29,900원짜리까지만 모아야 되네 다 더치페이 하지 뭐까지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교직을 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니까 얘가 한 살 때 엄마가 가내공원 뭐 하느라고 애 등지고 있었던 거야. ADHD는 거의 90% 그래요. 어릴 때 애가 엄마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바빴어, 뭐가.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억울하지. 나도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건 엄마 사정이고. 애 몫에 애착, 애 몫에 서치할 때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 커트된 애들이 ADHD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 다 듣고 아 그때부터 이제 아 아무래도 이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한 의원들 명의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초대를 해서 봤더니 얘가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심한 상태라 얘는 어느 정도 심하냐면 땡동 땡동 수업 끝나는 종이 쳤죠 그럼 선생님 수업 끝 안 했는데 벌써 일어나. 그 뒷문으로 나가서 옆반을 지친 것 같아. 심한 ADHD. 근데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아무개가 약물 치료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수업 시간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니까, 대학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교실을 들어갔는데 종이 쳤는데 이 님께서 안 나가고 앉아계셔 필기하고 계셔 드디어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두엽이 불안한가 봐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다가 그 약 먹고 차분해지니까 필기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애들이 가서 그러면 야 친구 좀 나가 야, 너 사람 이렇게 바뀌면 일찍 죽는데 애들이 유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성적이 뽕뽕뽕 뛰는 거예요. 성적 뛰어서 4년제 대학을 갔는데 아빠가 과를 잘해줬어. 승마학과를 보는 거예요. 딱이지 뭐, 딱이에요. 그냥. 승마가 얼마나 신나 그냥 이 답답하고 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딴짓 했던 데 대한 원망 같은 게 있잖아 그냥 뭐 말 타면서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지금은 아빠가 이제 자동차 지입회사 너무 민감하니까 우리 애들 보거든 이거
어쨌든 잘 된 거지? 근데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지? 걔 잘 살고 있더라고. 예, 지금도 엄마라는 친구들이랑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질문이 뭐였더라? 아이의 꿈과 달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전 뻑이라고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밀어주는 게 얘 직업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세 글자. 자존감. 우리 엄마는 약간 볼트카드는 뭐 그냥 오케이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다가 에이씨 애들이 좌절 만화 그리고 싶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갔다가 좌절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 그리는 애들 세였어. 그런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야. 지금 당장에 네가 다른 애들보다 못 그리더라도 하더라도 네가 즐거워서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 결판이 나는 거지. 지금도 그렇구나. 질문 받기 잘했죠? 여기 중간에 박수 한번 치고. 질문 육성이 재밌다. 자기 주장이 너무 없어 고민입니다. 친구만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아 잠깐 물 좀 한 잔 마시고. 네. 자 지금. 내가 자기 주장이 없다. 동전의 양면이죠. 산만하지 않은 애들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아까 뭐 영상 뭐 저렇게 녹음하고 막 애들 영상 찍고 하는 애들은 다 산만한 애들이에요. 그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 자기 주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 신중하다고 볼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엄마 성격이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답답해 보여. 엄마는 과하게 하매. 그러니까 내 소부장 난 자식이 왜 이래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MBTI라고 저 성격 검사하는데 부모와 자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M자잖아. 나는 편안해 죽겠는데 왜 또 엄마를 저렇게 했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고 나하고 같이 MBTI 이런 거 검사해보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아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하셔서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 뜻대로 만약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남의 성격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에요. 그죠? 성격 보고 난 그건 아니라 쟤는 성격이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 어디 있어?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격은 그런 바뀌어지도 않아요. 다만 어머니 쪽에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까 볼펜 들고 자는 거. 타이밍을 놓치지 마. 왠지 제가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 스타일로 했어. 남편이 똑같아. 시어머니가 똑같이. 그럴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를 격려해 주셔야 하는 거죠. 오, 엄지척. 우와, 멋진데? 괜찮았어. 그리고 입은 다물고 뭐는 열어라? 지갑을 여는 거야. 느닷없이 오늘 엄마 기분 좋았어. 짠! 아니, 지금,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느닷없는 용돈, 동기부여의 짱입니다. 느닷없는 용돈, 갑자기 벌리는 어머니의 지갑, 환상의 변화가 생겨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고 혼자의 시간만 학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집에는 가족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멋지는 건데? 제가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어서
그런 아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집에서 잘 지내잖아요. 걔는 즐거운 거야. 학교에서 뭐. 지금 이 아이가 어머니께서 학교 안에 가면 고요한 섬 같다니 그 아이의 수행평가야. 영어 팝송 숙제. 이 아이는 심지어 가이드 인성공사 결과 자살이 우려된다 이런 결과. 자살이 우려된 게 고립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고립돼 있어 얘가. 혼자 놀기엔 영수야. 근데 팝송 숙제를 저걸 딱 해서 모든 반 애들한테 그걸 다 들려주고 애들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웃음을 주체를 못해.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래서 혼자 노는 아이들 결코 외롭지 않아. 내비도. 그러니까 그렇게 맑은 영혼에서 이런 멋진 팝송이 나오는 거지. 진주가 아물듯이 그냥 남의 성격 가지고 말해가 말고 하지 말자니까. 내비도. 네. 학교 선생님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1학년 때는 너무 심각하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2학년 때는 조금 이제 조금 완화돼가지고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아졌지? 혼자 놀기? 네. 혼자 놀기가? 네. 아. 네. 네. 지켜봐야 되는지 그 얘기 해줘야지. 그 마찬가지인데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주셔라는 거죠. 되게 민감하게 했거든요. 네네. 집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 잘해요. 어. 학교만 가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알어? 그냥 혼자서. 뭐가 문제냐 그게.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문제가 답답해서 근데 담임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인데 그 사람을 좋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혼자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서 갖게 돼서 웃다가 돼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공감해 주실 거예요. 전국이 다 그 아이를 왕따시켜도 엄마만 받아주면 돼. 근데 받아줄 때 내가 혹시라도 와서 상처받은 느낌이 들어서 시무룩해 있을 때 그거는 그런 것까지 다 끼치려고 했어요. 아 그럼 돼. 그럼. 그래서 학교를 해요. 좋은데도. 네. 네, 네. 가서 봐, 그냥 솔직히 답답해요. 아, 그거는 참 뭐가 답답한. 난 그런 애들 매력적이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니 애가 만약에 힘들어만 하지 않으면 돼요. 힘들어하지 마. 아, 그럼 된 거지 뭐. 아, 그 안에 시인이 있고 그 안에 작곡가가 있고 그 안에 음악가가 있지. 상처받지 않고 시인 되는 거 보셨어요? 시인들 다 우울증 환자예요. 고독하지 않고 무슨 시가 나와. 아니 시인이 그러셨어. 우울증 안 걸린 한 시인도 있나? 그랬어요 시인. 아이가 자기가 네. 그 상황이 힘들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그렇지. 그거는 즉시 그거는 개입해야 돼요. 네. 그걸 근데 이렇게 뭐 그렇죠. 그렇지. 예. 근데 근데 주위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니까 진짜 얘가 진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주위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켜보잖아요, 애를. 네.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조정 얘기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 뭐 때문에 답답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없고 이러면 이제 얘가 뭐 혹시라도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닐까?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걸 좀 적어주시면 구체적인 행동의 관계, 행동의 선후 관계를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서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좋지. 근데 본인이 안 가도 엄마가 가서 그냥 전문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그 신경정치과 전문의라는 건 결국 뭐냐? 갈등 해결 전문가야. 응. 그 무슨 뭐, 그 전문가한테 가서 이 정도 보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요 부분은 좀, 좀 이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데려가셔도 돼요. 응? 네. 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이자 교육에 관여하시는 분이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엄한 분이셔서 항상 호통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되도록 대화로 풀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할머니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적용감이 떨어질까? 딱 우리 집 얘기예요. 엄한 할머니들 양육자일 때 어머니들, 할머니들 관점에서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중간에서 개입을, 애가 한때 우울증까지도 호소했어요. 할머니의 그런 잔소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진행 중인가 하면 저는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애한테 두고 가서 집사람하고 저, 원래 가족 치료가 원칙입니다. 다 같이 갔어. 같이 가서 상담하고 이유를 듣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우울한 이유가 할머니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듣고서 옆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처음 뭐 수첩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A4용 한 15분인가 20분 되게 혼났어. 그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한 혼나고 그걸 막 열심히 적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야. 이게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안 될 텐데요. 이러시는 거야. 그럼 어쨌든 용기를 내자. 사실에 관해서는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전부 따닥 타이틀 치니까 A4용지를 넉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넉 장을 온 가족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보면, 왜? 얘가 진범? 내가 주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따로 떨어져서 살 만큼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옆방이 옆집이라도 빌렸으면 좋겠는데
이 동네 비싸가지고 방 한 칸 늘리는데 1억 들어. 그죠? 방 3개에서 4개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 차라리 제가 베란다를 개량해서 제가 서재로 쓰든지. 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나나 신경 쓰시오. 오지랖 넓게 천력까지 신경 쓰지 마시오. 또 애들이, 어린애들이, 그 애들이 잘 치우나요? 안 치우잖아.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문 잠그고 다녀라. 그리고, 아니, 혈압 때문에 왜 들어가서 혈압을 높여? 본인 스스로. 본인이 보아야 돼, 현체를 한국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어젯밤에도 또 했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애한테도 할머니한테 개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 맨날 당하면 어떻게 해, 바보야. 바보란 말 아니고. 그때도 제대로 화내는 법? 제대로 화내는 법 뭐라고 말씀드렸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 얘기를 하라고 했죠. 너 어머니한테 그거 해라. 너 상담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만 열면 아이메시지를 해야지.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오늘 오전에 수업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라 이거지. 요즘은 잘 개죠. 그리고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까지도 기운을 줘. 너 열받으면 엄마 확 밀어버려주세요. 나는 네 편이야. 끝까지. 네가 내 자식이지? 네가 할머니 자식이냐? 그렇게까지 용기를 줘. 그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같이 사는 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슬프다. 가정에서도 허용적인 분위기인데 너무 자신감이 없고 눈치도 많이 보는 아이 남자아이로서 방학이 키우는 양육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한 건 또 뭐야? 울 수 있는 남자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강한 남자 이런 거 그런 건 죽여버리시다. 병 생겨요. 강한 남자 필요 없어. 신경,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제가 생지부장 3년하고 우울증 걸려서 공무상 병가 받았어요. 그때 본 책이 남자 죽기로 결심하다. 남자 죽기로 결심하다. 울지 않는 남자 한자입니다. 그냥 그것도 그 아이의 성격이고 또 그 아이의 감성이니까 내비쳐. 강한 남자 없애고 얌전한 여자 이건 더 없애야 돼. 얌전하고 착한 여자 이건 반려견에게 돌려주자. 굿걸. 아이고 얌전해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걔한테 하지 사람에게 하면 안 돼. 따지지 않고 불의를 당했을 때 제대로 화낼지 모르고 이게 뭐 했어 뭐 한자 만드는 거야. 얌전한 여자, 강한 남자, 한사 다 사냥개에게 강해라. 이건 괜찮아요. 아무리 봐도 야구에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야구를 하고 싶냐고 눈만 뜨면 야구폼에 캐치볼만 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야구를 하고 시켜야 할까요? 또 하나는 아빠가 바빠 집에 거의 없는 아들의 성교육을 엄마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자꾸 학원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빼달라고? 아니, 학원에 자꾸 야구학원에 보내달라고. 야구학원에? 이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죠? 야구 있는 학교로 전화시켜. 조장선생님 싫어하실래요? 아, 야구, 그럼 야구 하면 되지. 야구 하면, 아, 야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안 된대잖아요. 뭐가? 실력이. 아, 그럼 삐꾸 생활 하는 거지, 뭐. 야, 그 볼보이. 아니, 저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냥 얘는 그냥
주전자 들고 라인이라도 그렇게 하고 무슨 부탁을 좀 하세요. 얘가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사는데 어쩔 거야. 그치? 그리고 아빠가 바쁘면 엄마가 저기 여기서 데리고 가. 잠시 프로야구 지금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그럼 데려가서 같이 보여줘. 같이 그 아이가 답답해하는데 뭐. 그리고 박지성이 언제부터 저기 대표 선수 됐기. 박지성이 고등학교 때까지 B급이었어요. 후보. 박지성이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좀 이제 우리들이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 초등학교에서 무슨 선수 줘서. 근데 야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운동 중에 제일 머리가 복잡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하다 보면 다운이 돼. 엄청 힘들어요. 그게 머리도 좋아야 돼. 우리는 기계처럼 볼이 돌아가고 하는데만 머리 나쁘면 야구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주시고 엄마가 캐치볼은 못할 거고 여기 길동 그 강동성심병원에서 쭉 나가면 사거리 있거든요. 사거리 왼쪽 2층에 실내 야구장이 있어요. 응? 실내 야구장이 있으니까 감독님이 혹시 안 해주시면 거기 돈을 줘. 그래서 하루에 가서 한 10번씩 그럼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좀 집 화 좀 풀게. 이 타격은 연습 하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한 친구 중에 야구부 같은 반에 야구부 다니는 애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캐치볼을 좀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굳이 선수가 그 마음속에 야구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실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여기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헤아리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죠. 애들 말은 그냥 그대로 믿을 필요 없어. 하나에 꽂히면 네. 그것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네. 진짜 미쳐버릴 때까지. 네. 그 야구를 야구장에도 엄청 가고요. 네. 하도 제행을 시켜도 계속해요. 네. 해치버리고 야구 때리는 거고 눈만 뜨면 그 생각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야구부를 넣으면 네.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진짜 막 오후 저녁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야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지. 주말까지 막. 그럼 그만큼 또 성적은 떨어질 거고 하다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2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할 수 있대요. 초등학교 2학년은 무슨 걸로 내신이 있어. 뭐가 있어. 아까 교장 선생님 그러셨잖아. 지각해도 얘네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천천히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오라고 코치하라고 그러셨잖아. 교장 선생님이 안 한 만큼 나중에 가서 티가 확 날 테니까 티 안 나고요? 티 안 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갔어. 갈 때까지 가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실제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치명적으로 무릎이 다쳐서 축구를 하다가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는데 걔네들도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그냥 거기서 접고 내가 공부를 시작해. 남보다 좀 더뎌. 그렇지만 결국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가서 볼 때 애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좀 당황했어요. 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존감이 있으면 그 힘으로 에너지가 있어.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엄마의 백업, 엄마의 후원, 지원이란 거죠. 네. 너무 심각하죠. 네. 엄마가 없는 경우에 아빠가 없는 경우에 엄마가 아예 저도 그건 안 해봤어. 죄송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네. 스마트폰 컴퓨터로 캐릭터를 그리거나 편집해서 동영상 올리기가 취미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근데 시간을 오래 끌어서 할 때가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이것을 할 때 조건을 걸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어떤 만들기가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몰입을 해서 재료를 다 구매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재료를 다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 성향이는 아닌데 그 재료비가 좀 많이 들 때가 있어갖고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걸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조건을 걸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 카페로 갑니다. 카페로 가서 이건 여학생인데 마인크래프트랑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롤은 모르시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어떻게 아시나요? 마인크래프트인데 그걸 좋아해요. 아 그거 좋아해요? 네. 아 걔는 나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그거를 좋아하고 그쪽에 있는 캐릭터를 다 그리고요. 네. 그거를 맨날 리터칭하고 매일 그거를 동영 편집을 해갖고 자기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 계정이. 거기다 맨날 올려야 얘는. 얘는 나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게 천호중학교 하반수로 가는데 이분이 하반 오셨네. 여학생인데 첫날부터 주무시나? 첫날부터 주무셔. 놀라워. 참나 쏠다. 여학생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자는 것도 처음 보네. 근데 다음 시간인가 저와는 이제 나무라지 않잖아. 늘 그래. 내비도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야. 내비도. 그 세 번만 부르면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 얘가 마인크래프트의 BJ래. BJ 또 뭐냐? 방송 자키래. 그 아프리카의 TV에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인데 한때 천정 안에까지 들었다는 거야. 거의 고수시네. 그럼 고수는 고수답게. 그래서 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800단어 목록을 주고요. 이거를 마인크래프트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아 선생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고 이전에 뭐야 에어포트 비행기 보이시죠? 비행기 1번 all alone always 그러면 어머 사이에 근데 우리들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호감 자체가 없어 그쵸? 근데 애들은 아니야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렇게 만들었네 애들은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 같은 게 없어요. 이 초등학교에서 영어 단어가 500개예요. 500개. 초등 영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따님은 이 500단어를 얘만의 이름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800단어인데 지금 맞죠? 만들어서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쯤 갈 때는 제가 추천서 써줄 수 있지. 그래서 800단어 프로젝트, 아무개의 뭐 500단어 프로젝트.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로 영단어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려놓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이러면 저하고 같이 동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다가 영상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플이야? 그러면 애플이라는 단어를 발음이 인터넷에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 다 보여주고 애플이라는 소리를 집어넣어.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소리나 음악 같은 거 진짜 편집까지 다 넣어요. 부러워라. 이 얘기는 나랑 만나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저하고 카톡을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추진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개 길동초 몇 학년 아무개 그러면 제 카톡 친구가 9981명입니다. 9981. 그분들한테 길동초의 몇 학년 아무개가 마인크래프트로 800단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갖다 수업에 쓰세요. 게임 끝이다.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야? 얘가 마인크래프트 게이머가 되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뭐야? 엄마는 내가 무얼 해도
뭐래도 믿어준다. 그 희망 때문에 애들이 어느 날 가다가 이거 별로네. 나보다 잘하는 새끼들이 더 많네. 이거 돌아올 때 있어. 그럴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게 엄마가 믿어주는. 아, 오늘 질문 드립설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꽤 괜찮죠? 네. 오, 대박이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얘가 어떤 분야에 만들기에 심취하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동화책을 학교에서 빌려보고 그 책 안에 이제 그 차를 만드는 재료가 있었어요. 허브차.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차고 그 재료를 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10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 어린이들이 먹는 차인데 네. 제가 만들어보겠다고 자기 용돈 통장에서 빼갖고 이제 만들어준 걸 허용을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핸드크림에 또 붙여가지고 핸드크림을 직접 만들어? 네, 본인이 만들고 싶어요. 부럽다. 뭐 지금 자랑하는 거지 지금?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탐구심이 있다는 거는 돈이 100만 원이 들어도 밀어줘야지. 아까 그저 디카 사달라 했을 때 뭘 사줘? DSLR 카메라를 사주는 거야. 엄마가 너 그렇게 초딩이가 돈을 써서 그렇게 되겠니? 그거 다른 집 애들은 그런 애들도 없어 지금. 어떤 애들 그건 무기력해서 걱정이라는데 지금. 근데 얘가 집에만 오면 또 떼쟁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응. 학교 생활을 잘하고 응. 그런데 지금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응. 떼를 많이 써. 엄마한테 왜 뗐을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응. 언니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응. 본인이 응. 언니하고 엄마와 같이 나이 차이가 6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엄마 언니하고 엄마와 같이 보냈던 시간만큼 자기는 엄마랑 많이 못 보냈다고 생각하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하셨고 그게 이제 15minutes rule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진 애는 애가 학교에서 딱 돌아왔을 때 엄마가 딴 일 다 접고 그 아이하고 15분간을 보내주셔. 딱 15분. 더 지나치면 애가 엄마 돼서 가. 그만해. 엄마는 어디 연수관 갔다 오면 이상한 행동하더라. 딱 15분입니다. 근데 이 15분이 짧진 않아. 저는 어머니하고 15분을 보내드리는데 지금은 15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가볍게 막걸리 한 통을 사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참 타먹다가 30분도 가. 그러니까 포인트, 가벼운 간식. 저녁 먹기 전에 저녁에 부담되지 않는 가벼운 간식을 준비해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그냥 같이 먹으려면 할 수 없이 마주 앉아야 돼요. 먹다 보면 시간 금방 가. 그걸 주세요. 애는 비교되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왜 쨍쨍거려? 관심 받고 싶은 것은 엄마의 관심 받고 싶은 것. 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내비도 하는데 내비도가 참 힘들죠.